추울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혁이고요. 잠깐, 네.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뭐 시간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많이라기보다는 좀 나기도 하고 그동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잠깐 이렇게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아, 저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밥은 챙겼어요. 뭐 챙겼는지 보여줄까요? 별거 없긴 한데. 제가 뭐 별건 아니고요. 일단 뭐 젓가락을 좀 챙겼고요. 소스도 챙겼고요. 제가 소고기 패티랑 오늘은 좀 배가 많이 고파서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닭가슴살도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밥을 조금 많이 먹어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언제지? 최근에 갔을 때 이렇게 일본 밥을 샀거든요. 이게 고시히카리 이거를 사놔서 이거를 좀 먹어볼까 해서 이것도 챙겼고요. 그렇게 챙겼고 햇반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챙겨가요. 지금 당장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밥은 일본에서 산 거고요. 일본에 있을 때 나니가 더 맛있다 너? 왜?
제가 스윗하게 봤어요. 눈이 나빠서 이렇게 봐서 그런 걸 거야. 아이마싱 슈룹. 슈룹 9시 1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지금은 눈이 안 나빠요. 지금은 렌즈를 껴서 괜찮아요. 내일 티켓팅? 아, 이거 왜 내가 떨리냐. 힘을 주라고. 힘내요. 당프들 힘낼게. 아, 뭐 당프들 뿐만이 아니라 판타지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저야 뭐 너무 감사하죠. 네. 이용고 뭐 닭상하루 스케 당프 자리요? 당프 자리?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제가 그래서 약간 오른쪽에 많이 있었다 싶으면 왼쪽도 좀 가려고 많이 생각은 하는데. 와, 진짜 많아. 읽을 수가 없다. 다. 우불, 우불이면 제가 우불로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찾으러 여기도 다시 왔는데 그때 보느라 바빠서 못 느꼈는데. 같은 공간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게 세상 행복. 감사합니다. 제가 더 동선을 바꾸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뭐 무대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 무대할 때는 많이 바뀌죠. 왜냐면 여섯 명이서 뭐냐 하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아노사 니혼 판타지가 다음 그 일본でも 인기가 스쿠크 아른데스께도 네 아른데스네 또 한국어로
話したんですけど、そんなことないです。수능 응원. 제가 몇 년째 수능 응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수능! 얼굴살이 쏙 빠졌네. 왜냐면 열심히 하고 있거든. 제가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많이이성을놓고음식을먹을때가있는데올해가가기전에는뭐일본어든뭐운동이든뭔가제가본업외에좀더뭔가한가지목표를정해놓고좀목표치까지최대한좀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는게일종의약간좀소망같은건데그게이루어지게되면좋겠다라는생각을매일매일하고있습니다지금몇킬로냐고지금한71킬로정도 71, 2? 아니살을뺀다는게아니고요그냥운동을열심히하고뭔가언어적인부분에서도좀더뭔가좀더언어뿐만이아니라뭔가문화같은부분도너무심심해나오늘어떻게재밌게놀아줄까내가72kg 가말랐다고 71kg 가말랐다고요아니에요여러분저거대해요실제로보면근데약간저는그런사람인것같아요어떤사람이냐면가야겠다저는어떤사람인것같냐면약간한번에뭔가이렇게확확바꾸지못하는것같아요그게일반적인사람보다좀더아뭐절대뭐다른의도로말씀을드리는건아니고요뭐혹시나뭐이런것과연관지어서뭐얘가이런얘기를한건가라는생각은안해주셨으면좋겠어요근데약간저는그런것같아요운동도조금씩친해지는것같고뭐일본어같은경우도뭐솔직히영어보다는일본어에좀더뭔가그래도친근함을느끼는것같아서그런건사실이니까근데이제이거를언제부터언제까지마스터를해야겠다라고하면잘안되는것같더라고그러니까조금씩조금씩뭔가그러니까한단계를약간좀더이렇게좀친숙하게된다음에그다음단계또그게또몇달이걸리건몇년이걸리건그게또좀더친숙해지면그다음단계이렇게되는것같더라고변화를안좋아하는건가내가그런것같지는않은데어떻게보면이제좀이제그런상황들속에서도좀낯을가린다고해야되나네그런것같아요그래서한번에확이렇게되면조금씩이렇게되는거나도좀더나도모르게등을이렇게또돌리는것같아근데그게약간이생활에서도그런것같아이런뭔가내가가지고있는직업적인부분에서도내가처음에못받아들이는게있으면처음에는약간좀이렇게되다가한걸음한걸음한걸음여러분한테도처음에는약간좀어색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고왜냐면누군가한테이렇게많은사랑을받아본적이없으니까지금이렇게많은분들이나를봐주지않았었으니까내삶에서는그래서그게너무감사했던것같고한가지확실한건잘질려하지않는것같아한번이렇게딱발을들이면옆에서누가뭐라해도뭐약간여러분들이운동을하지말라고하시는분들도있듯이뭐이게장단점이근데전있다고생각해요제성격에서도이제는당풋뭐팬여러분들이안어색하냐절대그렇지않지왜냐면어떻게해서든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네 밑에 매니저님이 와 계셔서 가봐야 되거든요. 네. 가볼게요. 전화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갈게요. 고마워요. 안녕. 또 올게.